직후에 간단히 찾아뵙고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입장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3분도 나고 막 그 시급해가지고 좀 며칠 늦었습니다. 호소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달 20일 정부조사연구단 결과 발표 이후 우리 시는 후속 대책 추진에 매진해 왔습니다. 오직 피해 지역 주민 구제와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동분서주해 왔습니다. 우리 시민들 역시 범시민 결의대회와 국민청원 참여를 통해 인위적인 지진을 발생시킨 원인자에 대한 원망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염원을 함께 새겨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인재로 드러난 11.11.15 지진과 관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껏 아픔을 겪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피해 주민들과 시민들께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피해를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 시민 안전을 더욱 책임지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보인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시장으로서의 각오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포항 지진은 포항 지역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재난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재난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만 그 재난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반성하고 함께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난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인 재난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역시도 전 국민이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시작된 국민청원과 범시민 결의대회에 발맞춰 국회의 여야 모두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견 발표에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번 특별법의 제정 이유는 무엇보다 인위적인 재난에 대한 반성과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것에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이재민 주거 안정은 물론 피해 지역의 완전한 도시 재건을 위해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서 국가 주도의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 도시 재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시민들이 아직까지 공포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지열발전소의 안전한 폐쇄와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뒤에 게 없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지 복구 방안 마련을 위해 가칭 포항 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검토에 관한 전문가 TF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앞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지열발전 안전성 확보 종합대책이 최대한 반영되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일자리가 사라진 포항 경제는 또 다른 공포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포항형 일자리를 통한 지역경제 재건 종합대책이 특별법에 확실히 담겨져야만 합니다. 네 번째, 포항 시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지진도시라는 오명입니다. 지진도시의 오명, 이제 그만 벗고 싶습니다. 안전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각인할 수 있도록 지진 방제 인프라 조성을 비롯해 인구 감소와
집가 하락, 관광객 감소 등으로 떨어진 도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지진 유발을 막을 수 있었던 네 번의 기회를 놓친 것이 너무나도 아쉽고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포항시는 우리 스스로 안전에 대한 새로운 방법들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년 11월 15일을 포항 안전의 날로 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고베 대지진 복구 계획을 교훈 삼아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재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111호 포항지진 피해 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강곡히 요청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4월 21일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간단한 호소문을 대하여 간단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소속사